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21일 샌디에이고와 클리블랜드의 시리즈 3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주목받은 선수는 바로 김하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김하성은 이번 시리즈에서 3경기 연속 출전하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3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그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하성은 8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상대팀의 선발 투수는 개빈 윌리엄스였습니다. 윌리엄스는 빠른 속구로 유명한 투수로 데뷔 이후 최고 시속 100마일, 약 시속 161km 위 패스트볼을 던질 정도로 강속구 능력이 뛰어납니다. 올해에도 평균 구속 97마일, 약 시속 156km 위 공을 던지며 투수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올해 7월에 복귀한 투수입니다. 비록 올해의 데이터는 많지 않지만 작년 성적을 보면 변화구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타입의 투수입니다. 이는 김하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김하성은 자신만의 독특한 타격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의 타격 폼은 빠른 타이밍 조절과 정확한 컨택 능력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윌리엄스와 같은 강속구 투수를 상대로 할 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김하성은 2회 첫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팀은 1점과 3점을 뽑을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김하성은 두 번째 투구에서 공을 쳤지만 아쉽게도 홈플레이트 방향으로 직접 바운드되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타구로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4회 김하성의 두 번째 타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윌리엄스의 컨트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김하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5구째에 낮게 들어온 공을 정확하게 타격해 중견수와 만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안타로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추가 득점이 발생했습니다. 5회 초 김하성의 세 번째 타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하성은 3구째 공을 공략했지만 아쉽게도 중견수 플라이로 잡혔습니다. 7회 초 김하성의 네 번째 타석, 이번에도 3구째를 노려 타격했고 운 좋게 내야 안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어진 타자의 번트로 2루까지 진루했고 후속 타자의 안타로 홈을 밟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하성은 4타수 2안타 2득점에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즌 후반기 들어 첫 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하성의 이번 활약은 그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특히 윌리엄스와 같은 강속구 투수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그의 타격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수비 능력은 이미 리그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타격 능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에는 투구 선구안이 좋아지고 컨택 능력도 향상되면서 전반적인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하성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특히 타격 폼 개선과 체력 향상에 집중한 훈련을 통해 팀 내에서도 모범적인 선수로 꼽힙니다. 김하성의 성실함과 팀을 위한 헌신적인 태도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모습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며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결국 팀의 전반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김하성의 활약은 한국 야구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세계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과 예비 선수들이 김하성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이는 한국 야구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올 시즌 이후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게 되는 김하성의 성적은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김하성의 FA 시장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들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하성의 발전은 한국 야구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한국 야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자 하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하성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꾸준한 활약은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김하성이 어떤 기록을 세우고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성의 이번 활약은 그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강속구 투수 상대 좋은 타격은 그의 타격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오프시즌 동안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김하성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의 활약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며 한국 야구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하성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의 다음 경기, 다음 시즌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김하성이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우고 어떤 성과를 이룰지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김하성이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해봅니다. 그의 성공은 곧 한국 야구의 성공이며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한국 야구의 실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김하성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꾸준한 활약과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한국 야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하성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의 성공은 곧 우리 모두의 성공이며 한국 야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어떤 기록을 세울지 기대해봅니다. 김하성 선수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